문화와 경제의 중심 서울. 그러나 이곳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주택난은 사상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요. 대학가 원룸에 월세 평균 60만 원 육박. 주거 빈곤에 몰린 대학생들과 폭등한 집값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 24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과 함께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편 한 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살 곳, 주거 마련에 굉장히 어렵죠.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서울은 어려운 곳인데 알고 보면 똘똘한 그런 임대주택들이 제법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지금 짓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우리 사장님 모셨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그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SH라고도 네. 불리기도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데 그 실제 그 일의 역할로서 네. 임대주택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지금 많이 있고 네. 활용할 만한 그런 주택들이 많다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감춰놓고 계시나요? 알려주시면 유명해지면 안 돼서 알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전역에 19만 5천 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허. 꽤 많은 숫자죠. 네. 지난 제일 큰 임대 사업자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이거를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지어왔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허. 또 이제 향후 5년간 약 24만 호 정도 또 공급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안 알려져서 네. 제 여기 나와서 좀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5년간 24만 원을 더 지으면 이제 그럼 한 40만 원 넘어가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돼도 뭐 여전히 부족하겠습니다만 예. 그 임대주택도 평수도 좀 다양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됩니까? 7평대에서 뭐 40평대까지 굉장히 예. 다양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들어가는 그 분들의 자격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네. 소득, 연령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차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인기 있는 평형이 어떤 건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20평대 정도, 10평대 후반 네. 이런 부분 인기 네, 많죠. 네, 네. 어떻게 뭐 저 젊은 층들이 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께서 특히 이 기존에 이제 주거복지다라는 말들이 우리 익숙한데 네, 네. 공간복지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해요. 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렴풋이는 감이 잡히는데 네, 네,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고 어떤 식으로 우리 SH 공사에서의 활동이 지금 변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30년 동안 20만 호 가까이 공급을 하면서 양적으로는 많이 공급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만족할 만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반성을 해봤고.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도시 재생을 이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SH가 공공 디벨로퍼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도시 공간을 가만히 보면은요, 좀 반성할 때가 이제 됐구나.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나라 도시처럼 커피숍 많은 도시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커피숍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이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책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음악 듣고. 야, 그 땅값 비싼 맨하탄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좀 소홀히 했구나. 하면서 이제, 야, 이제는 그 양적인 공급 못지않게 질적인 공급도 우리가 같이 갖추자.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할 때, 도시 재생할 때, 시민을 위한 어떤 질을 고양시키자 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 공간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잠자리 주택 이외에 그 네.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거 환경으로서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구성 요소들을 같이 좀 넣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질을 높이는 것이다. 예. 뭐 아까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뭐 도서관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예.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청년 신혼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래방. 빨래방.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단지에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조금만 규모겠지만 피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신혼주택 공급하면서 육아시설. 이런 분들을.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거 네. 상당히 좀 팍 늘릴 수 없어. 그러면 굉장히 인기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많이 늘어날 걸로 네네.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설도 늘려야 되지만 네. 그 시설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보육 선생님들이라든지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한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네, 될 텐데 네. 그것을 또 SH 공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다 못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공간부터 확보를 하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올해는 그 올해부터 신혼주택을 대폭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혼주택 시범단지 같은 거를 곧 만드는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적정한 질과 양의 보육시설이 어떻게 되는 게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라는 네네. 걸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그 사장님이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한참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월 저 중순에 이제 선거가 예. 있게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 예. 저 기간 임기 중에 이제 임명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럼 과거 이제 그 전임 박원순 전임 저 보수 정권 때 시장 때 또 좀 정책이 좀 달랐고 예, 예. 박원순 시장 때도 다르고 차기 시장인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예, 예.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예. 그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바람직합니까? 좀 없는 게 좋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일단 어떤 시장님의 경우라도 네. 임대주택은 꾸준히 공급을 해오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도시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정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젊은 층들이 이 주거를 찾는 것 무엇보다 네.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네. 안 되니까 결혼도 미루고 네. 출산도 미루고 뭐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것들이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이 고령화 문제 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을 푸는 측면에서도 좀 고려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고령화 늘어났고 경제 가능 인구는 급속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청년 실업률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주거 빈곤율 이 부분들이 이제 일단 전국 평균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하고 저기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1, 2인 가구로 합치면은 저 서울 시내 가구 유형의 머저리티가 네. 1, 2인 가구가 돼 버렸고요. 네. 그리고 2035년 정도 가면은 1인 가구가 이제 머저리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네. 35% 이상 될 걸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소형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SH가 그렇다면은 청년, 그다음에 신혼,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런 주 타겟으로 해 가지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 라는 네. 방향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성 비율 뭐 그야말로 1인 가구용, 예, 예. 좀 작은 평수, 좀 예. 중규모 평수 이런 게 있으면 예. 그 비중을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변화시켰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간 24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제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네. 그중에 14만 5천 호 정도를 1, 2인 가구에 공급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가 안 됐었나요? 비중이? 그전에는 그 정도가 안 됐던 걸로 네, 제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주변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예, 저만 예, 모르고 예. 있나요? 뭐 많이들 좀 대부분 낯설다 그래요. 예,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한 2주쯤 됐나요? 그 저기 3월 말에 네. 그 청신호 토크 콘서트라는 네. 걸 했습니다. 그 이제 청신호가 뭐냐면은 청년 신혼 홈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주력을 하고자 하면서 톡 콘서트를 했고 그때 이제 그 초청 인사 중에 장미여관 저 육중환 씨 네, 이제 네, 모셨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도 결혼한 지 지금 7년이 안 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공부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유명 가수 이거 돈 많을 텐데. 아니 본인 자격 기준 네. 된답니다. 아 된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청년하고 이제 신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걸 잘 알고 정말 거기에 적절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네네.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마련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네.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스마트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오시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청도 저 모바일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것도 더 좋지만 네. 뭐 그런 기회가 언제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예. 그것을 일단 좀 알아야 네, 신청할 네, 네. 준비를 하고 그렇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좀 많이 좀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이 이제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 네. 뭐 수십 대 1에서 뭐 4, 5대 1 뭐 이렇게 다르는데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네.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 좀 치솟더라도 이걸 좀 많이 알려야 오히려 그렇죠. 저변에서 예, 예.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 이제 서울에 이제 SH 서울 주택공사가 있는데 예, 예. 이런 우리 기능을 하는 우리 SH 같은 건 서울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에 많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수도권만 해도 인천도시공사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도 이제 지금 우리 SH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형대 임대주택들이 예.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 공사들의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네. 공급하는 거죠. 저 지방 쪽도 있을까요? 지방도 있습니다. 네, 그 기초지자체 네. 수준에서도 있고.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렇죠.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쪽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우리 SH 같은 곳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제 이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물론 다시 비용을 일부 다 회수하겠습니다만 예, 예. 예산이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대략 한 5에서 6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시 예산 편성돼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걸 쓰고 실제 저희가 이제 또 임대주택 그 다음에 택지 매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네네네. 실제 그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은 뭐 더 많이 짓고 싶은데 좀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가요? 우리 일반 그 개인들이 어떤 그 좀 투자 소액 투자들의 네. 투자를 받아서 예, 예, 펀드를 예. 뭐 만들어서 해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최근부터 그 REIT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그동안은 SH에서 이제 서울 자산 운용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 자산 운용. 예, 예.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리츠 1, 2, 3, 4, 호가 호 네 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몇백억 정도의 이제 규모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몇천억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 시민들이 직접 리츠에 투자를 못 해요, 지금. 공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가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왜 바로 리츠 투자가 왜 안 되죠? 그게 좀 법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예, 예. 그럼 펀드를 뭐 여러 가지 뭐 1호, 2호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만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이런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임대주택 사이트 그 다음에 재생 사이트 이런 게 정해지면은 위치에 네이밍해 가지고 거기에 네. 만드는 거죠. 거기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률이 지금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은행 저 금리보다는 더 높죠. 당연히 뭐 그래야 돼요. 예, 예. 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민간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잘 쓰자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그 유동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투자해 보자.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내가 이런 곳을 임대주택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득도 얻고 또 내 자금도 좋은 곳에 투자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리츠를 활용할 경우 네.
과거 서울시 예산에서 이렇게 할 때 하고 비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부담이 완화됩니까? 아,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달라가지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네. 위치를 이제 활용할수록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검색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고 젊은 층이, 어느 곳이든 젊은 층이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네. 활발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청년층 임대주택료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오히려 들어오지 마라. 이 지역에 짓지 마라. 예, 예. 이렇게 반대도 하고 그런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대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사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 그 막연하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또는 뭐. 동네 치안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그게 그렇다고 밝혀진 거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변 연구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 오히려 동네 상권이 활발해진다.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그런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간 복지의 개념도 그래서 더 필요할지도 그렇습니다.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최근에 한 것 중에 구로구에 이제 네. 오류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네. 그게 4층짜리 건물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헐고 네. 그 위에 180실의 이제 청년 주택을 짓는 걸 착공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네. 인근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걸 개방을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주민들 입장에서 임대주택이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저기 가서 뭐 휘트니스건 빨래방이건 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걸로 이제 저희가 계속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행복주택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관리비가 비싸다, 뭐 저 네. 보증금이 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아직도 예, 예. 좀 이렇게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부분 좀 아무래도 좀 개선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런 쪽 임대주택을 찾고 그렇습니다. 또 청년이라든지 예, 예. 좀 힘들어서 이쪽을 찾는 건데. 예, 예. 그 행복주택의 경우에 이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저렴하죠. 네. 저렴하지만은 이제 관리비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관리비 문제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서, 올해부터 이제 저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 에너지 저감 주택.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덜 쓰면은, 관리비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독강일 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또 공사비가. 공사비가 초기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주민 입장에서 관리비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상세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이건 저희가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신혼주택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시내 이제 그 아파트 전셋값의 중위 부분이 중간값 정도가 2억 7, 8천 정도 합니다. 네. 2억 7, 8천 중에 이제 이 2억까지, 최대 2억까지 대출받게끔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서, 네. 가능하면 젊은 층이 네. 주택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네.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뭐 주변, 우리 저 동남아시아 이쪽에 나름 우리의 그 벤치마킹 예.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 예. 그 도시들이 좀 있겠죠. 우리 있습니다. 뭐 예, 예. 저 청년층 임대주택 차원에서라도 예, 예. 주변 국가들 어떤가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가요? 뭐 처음에 대만을 먼저 한번 가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대만은 이제 제가 저기 사장 취임하고 처음으로 간 게 거긴 사실 이제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해줄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주택 비율부터 저희보다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주택 호수의 한 7, 8% 정도가 이제 임대주택인데 대만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저희. 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SH공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하우도 물론 이제 대만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뭐 스마트홈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서로 거리를 꾸준히 네. 갖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임대주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꾸준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네. 근데 저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죠. 뭐 토지 이용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우흠.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요. 싱가포르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는 시장 경제이기 전에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도시국가처럼 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규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그저 젊은 층에게 거의 뭐 나눠주다시피 하는 식의 이제 주택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전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거기도 저희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특히 우리 김 사장님이 학교에도 이제 저 몸담으셔서 그렇겠지만 스마트 시티랄까 뭐 도시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 예, 예. 도시의 어떤 탈바꿈. 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좀 아이디어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개발하고 있는 땅 중에 마곡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테스트 베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부분에 있어서 뒤쳐져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뭡니까 한마디로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네.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가 200개가 넘어요. 아, 네네. 그 다시 말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네.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기 도시라는 게 스마트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네. 항상 그 기술의 총합이 도시였다고 봐도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IoT, AI 이런 그 IT 관련 기술들을 주택이나 도시 안에 집어넣어서 소위 그 가성비를 높여보자. 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써보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술부터 저희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 같으면은 그 가로등에 센서를 달아요. 가로등 센서 달아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불이 켜지고 없으면 이제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같으면은 노인들 이제 특히 이제 치매 앓으시는 분들이 집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발에 센서 달아주고 네. 그러면 위치 파악 다 되죠. 네.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그걸 따뜻한 기술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네. 이런 적정 기술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네. 차근차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그 저 서울 주택도시 도시공사에 또 나름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우리 김 사장님 오셔서 앞으로 예.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저 임대주택 공급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구 구성에서도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임대주택 수요자 층에서도 보면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봤듯이 임대주택 차원에서도 좋은 1인 가구들이 많이 공급돼서 우리 앞으로의 젊은 청년층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서정희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